리뷰는 바로 메탈로부터온 카시그네처 외판정판입니다. 양산형 뉴 건담. 그동안 상품화가 진짜 없었어요. 가샤퐁 정도 하나 있었나? 그거 말고는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스케일이 있는 걸로 치면 최초입니다. 그래서 예, 외판정판으로 23년 3월 달에 예, 출시가 됐고요. 금액은 행가로 17,000엔이었습니다. 카시그네처라서 그런가 가격대가 좀 더 있어요. 공정이 더 들어가서 그런가 보더라고요. 개봉을 해보면 이 예, 박스도 그렇고 딱 아 카시그네처 아 카 그렇구나 예,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예, 메탈로보톤의 이 버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건프라에도 이제 MG 버카가 있듯이 예, 동일하게 메탈로보톤 안에 이제 정확히 로보톤이겠구나. 로보톤 안에 이제 카 시그네처가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브랜드인 거죠. 그래서 뭐 패키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반짝이는 그 초록색깔 은박 예, 형태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거나 느낌 자체가 뭐랄까 그래도 카 시그네처라 그런가 예, 패키지 디자인이 약간 버카스럽게 되어 있죠. 예, 가면 우뚝 서 있는 이 본체 그리고 뒤에 약간 이렇게 좀 이제 흐릿하게 되어 있는 이 배경 이런 것도 있고 예, 뒤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양산형 뉴건담의 인컴 사양이다 보니까 유선식 인컴이 들어가고 무장은 기존의 뉴건담이랑 디자인이 같은 걸 사용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합시다. 개봉 빠밤 짜란 빰 매뉴얼? 일단은 매뉴얼은 앞뒷장을 다 쓰네요. 한 장 들어가 있고 그냥 무장 어떻게 쓰세요? 포인트적으로 그냥 가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 예, 블리스턴 2층 구조 아래쪽은 그냥 베이스 바닥이 전부네요. 예, 이게 전부고 부속품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부 다 꺼내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구성을 먼저 전부 꺼내봤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백팩이 분리가 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이 인컴에 사용되는 부속품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보면은 인컴용 리드선이 두 종류가 두 개씩 들어갑니다. 총 인컴이 4개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인컴이 고정되는 위치에 따라서 이 안쪽에 들어갈 조인트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고요. 리드선을 타고 쭉 가면은 제가 미리 좀 끼워놨어요. 부속품이 작고 많아가지고 이 인컴은 유선식이면서도 이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드리프트를 한 번씩 꺾습니다. 직각으로만 꺾이고 그래요. 그걸 표현하기 위한 파츠다. 예, 그 꺾이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한 파츠가 두 개씩 들어갑니다. 한 리드선당 두 개씩 넣어줄 수 있고 뭐 원한다면은 한 리드선에다가 8개를 한꺼번에 몰아줄 수도 있고 그렇고요. 이 인컴 자체가 연결되는 조인트는 다 똑같고요. 그리고 인컴은 총 4개 들어갑니다. 백팩 하나당 이 두 개씩. 인컴 자체는 뭐 어릴 적부터 봐왔던 그 인컴의 그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 양옆에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유선식이기 때문에 조인트가 있어요. 이제 뭐 액션 할 때 필요하겠죠. 조인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백팩에 연결할 인컴 컨테이너입니다. 예, 뒷부분에 하얀 색깔 예, 커버를 열어주고 인컴을 안쪽에 조인트에 맞춰서 먼저 하나 끼워줍니다. 이거 한번 끼우고 나면 뺄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걸 빼라고 보조 스틱을 하나 넣어주긴 했는데 이 무용지물이던데?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컴 컨테이너의 수납이 끝나는데 다시 뺄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은 하나는 그냥 쉽게 빠져요. 근데 안쪽에 들어간 게 안쪽에 조인트에 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안 빠집니다, 이게. 이걸 밀어넣으라고 보조 스틱이 있는 건지 빼라고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꺼워서 빼는 데는 써먹기가 힘들고요. 차라리 이쑤시개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이 틈새를 이렇게 눌러서 이 사이를 벌려주고 빼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벌려줘도 잘 안 빠져서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빼라고 저런 스틱 하나 꼴랑 던져주고 그런 느낌인 건지 모르겠어요. 아, 이쑤시개 쑥 밀어 넣어가지고 겨우 뺐습니다. 아니 어쩌라는 거지 이거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고정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다는 느낌? 에.
그리고 백팩에 연결을 해줄 빔 캐논 겸 빔 사벨입니다. 그 제타 건담 내지 더블 제타가 사용하던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백팩 위쪽에 연결부에 끼워서 위치 맞춰서 이렇게 좀 볼관절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동을 시켜줄 수도 있더라고요. 기본 정 위치는 이렇게 살짝 눕혀주는 게 옳은 위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빔 스프레이건 일단은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뉴건담이 왼팔이 비대칭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무장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설정상에도 존재하는 무장이기도 하고요. 일단 장착 자체 양팔에 전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팔에다가 장착을 해도 되고 뒤쪽에 파츠를 이렇게 세워서 좀 더 이제 실루엣을 이제 크게 만들어주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 총구의 디테일이라든가 뭐 데칼이라든가 컬러링도 굉장히 좀 알록달록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좀 이제 화사하다라는 느낌도 조금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기본 무장으로 라이플이랑 쉴드 이거는 설정상에도 뉴건담이랑 동일 사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빔 라이플 요즘에 많이 뉴건담을 이래저래 많이 봤잖아요. 후쿠오카 뉴건담 덕분에 막 초합금 버전도 보고 RG도 보고 막 이렇게 봤는데 뭐 우리가 알던 익히 알던 그거네요 느낌은. 재미있는 점이라면은 이 손잡이가 앞뒤로 살짝 가동이 된다는 거 정도? 그리고 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디테일이 달라졌다 싶은 부분이 이런 중간 부분이더라고요. 이 중간에 좀 더 뾰족한 디테일이 더 들어갔다거나 직선 디테일이 더 들어갔다거나 원본 디자인과는 살짝 다른 그런 느낌이고요. 나머지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은 내가 알던 뉴건담의 쉴드구나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끝부분 마찬가지고요. 안쪽 봤을 때 미사일과 빔건 들어가 있는 것도 동일한 그런 사양이다 볼 수 있죠. 윗부분의 디테일이 굉장히 친숙하네요. 그리고 이 쉴드 같은 경우는 장착 위치에 따라서 조인트가 달라지는데 이 넓은 조인트는 그냥 팔에 생으로 달아줄 때 이 좁은 조인트는 이 빔 스프레이건 위에다가 장착을 할 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반 빔사벨도 하나 들어갑니다. 요거는 심지어 이제 허리에다 수납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다른 거 없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빔사벨 자루 그리고 빔사벨 이펙트는 총 3개 들어가고요. 일반 빔사벨 한 쌍에다가 이제 고출력으로 된 이펙트가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액션 베이스 해보자. 모비슈트 건담 역습의 샤 UC0093이라고 되어 있네요. 뉴건담 양산타입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이제 카 시그네처 내지 위에는 또 메빌 그거고요. 뭐 많이 보던 겁니다. 그리고 손 모양이 총 다섯 종류가 더 들어있습니다. 기본 장착은 주먹손인데 액션용 편손 이 한 세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편손 자연스럽게 펴고 있는 손 한 쌍이 들어가고 꺾인 손목 무장손이죠. 그리고 일반 무장손 꺾이지 않은 손목에다가 라이플 손도 한 쌍 들어가요. 그리고 백팩에다가 인컴 컨테이너를 연결을 해줄 건데 연결부 자체는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끼울 때 일단은 백팩에다가 인컴 컨테이너를 먼저 끼고 관절에 맞춰서 꺾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관절이 약간 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끼울 때 조심히 끼우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백팩도 완성이 됐으니 등에다 장착하고 본체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본체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양산형 뉴건담 이게 처음에는 저도 안 살까 그냥 넘어갈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입체화로는 이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최초잖아요. 또 이게 이게 계속 끌려. 그래서 묘하게 끌리는 거예요. 양산형 뉴건담 뉴건담의 여타 다른 바리에이션들 중에서도 또 이제 인기가 높은 축에 속하는 그런 바리에이션이라서 안 사자니까 뭔가 이 건덕후로서의 뭔가 그게 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적어도 이게 첫 입체화인데 한번 사자 이런 느낌에 한번 샀는데 느낌 자체는 꽤 좋은 것 같아요. 특유의 그 컬러링이나 이런 거 잘 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뉴건담의 바리에이션이니까 일반적인 뉴건담과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 HG UC를 가지고 왔습니다. RG는 디테일이나 이런 게 차이가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원본 느낌 나는 HG UC를 꺼내봤어요.
일단 메탈 로보톤 그리고 로보톤이 스케일은 없지만 약 144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놨을 때 큰 뭐 이렇게 이질감 없이 큰 이질감 없이 같이 전시해 두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좀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확실히 뉴건담은 뉴건담인데 좀 다르게 생겼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긴 하네요. 처음 봤을 때 인상 그게 확실히 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라 아유 역시 그래도 양산형 뉴건담 야 이 색감 좋네 이런 생각하면서도 그런 생각도 같이 드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부터 볼 텐데 일단 특징 중 하나가 일반 뉴건담처럼 블레이드 안테나가 네 갈래가 아니라 두 갈래로 뻗어 나간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뉴건담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지만 또 뉴건담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헤드바이카는 확실히 일반 뉴건담이 떠오르긴 하는데 머리의 덕트 디자인 그리고 볼 디자인 그리고 페이스 슬릿도 두 줄이에요. 세 줄이 아닙니다. 비슷한 구도로 딱 이렇게 HGUC를 놨을 때 확실히 전반적으로 디자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분위기 자체는 뉴건담인데 뉴건담이 아니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노란 색깔의 포인트 컬러나 이런 건 또 열심히 도색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선 또 이제 아 그래도 색깔이 이쁘게 잘 나왔네 싶기도 하네요. 다음은 몸통입니다. 일단 기존 뉴건담과 이게 또 흡사하지만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양산형 뉴건담은 노란색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덕트 주변부터 해서 일반적인 디테일들에도 노란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잘 보면 이런 이제 겨드랑이에도 노란색이 들어가 있다던가 그리고 살짝 팔을 들춰보면은 요 관절이 맞닿는 부분도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던가 굉장히 작은 디테일인데도 노란색이 다 칠해져 있다던가 이런 포인트로 노란색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아까 머리 부분에도 노란색이 좀 있었죠. 볼이나 바이칸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분위기라든가 실루엣은 뉴건담 느낌 많이 나지만 자세히 딱 들여다봤을 때는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시그네 쳐다보니까 막 콕피트 해치 부분에 뭐 데칼이나 뭐 이런 겨드랑이의 데칼이나 덕트 주변에도 데칼이 이것저것 붙게 되고요. 뭐 거기다가 요즘에 많이 밀고 있는 그 프라모델 버카에도 들어가는 요 안테나 부분 흉부 안테나가 또 들어가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흉부 안테나 이거는 원래 디자인에는 없는 디자인이에요. 카시그네처라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팔 부분 어깨에도 역시나 노란색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개인적으로는 어깨가 굉장히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포인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노란색 포인트 들어간 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깨 바깥쪽도 자세히 보면 메탈릭 컬러와 함께 메탈릭 실버와 함께 노란색이 들어간 걸 알 수 있고요. 어깨 뒤쪽 역시 앞이랑 동일한 마킹과 컬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역시나 너무 얇은 부분이잖아요. 이런 노란색 포인트가 잘 보면은 도색 미스 잘 나게 생겼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색깔의 미스가 좀 있는 부분도 존재는 합니다. 그리고 팔 부분 이거는 오히려 뉴건담의 오른팔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대신에 노란색 포인트가 많이 들어간 물론 데칼들도 이제 뒤쪽이라든가 이런 데 막 들어가고요. 팔꿈치에도 보면은 노란색깔 포인트가 들어간다거나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그래도 더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검은 라인 부분이나 이런 손목 주변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아 그래도 뉴건담은 뉴건담이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리고 골반은 솔직히 사이드 스커트만 빼면 그냥 뉴건담 거의 그대로거든요. 고관부의 V자 노란색 잘 되어 있고요. 전면부 스커트에도 노란 색깔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마킹들도 다 들어가고 투톤으로 분할되어 있는 이런 컬러들도 좀 눈에 띄죠. 재밌는 점이라 그러면은 이 전면부 스커트 앞부분을 밑으로 내려주면은 어라 헤비의 폰 시스템이 장착될 것 같은 조인트가 보이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바리에이션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설계가 된 거겠죠. 물론 이런 내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춰보면 안쪽 봤을 때 아 그냥 뉴건담에다 쓸 수 있겠구나 싶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그냥 참고 출품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반 뉴건담이 나온다면 이 파츠를 호환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뭔가 느낌은 뉴건담과 흡사한데 예, 전체적인 실루엣은 그렇지만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봤을 때 디자인이 그냥 뉴건담과 다르다. 예, 노란색 포인트들도 엄청 들어가고 볼륨감도 좀 더 두꺼운 느낌도 나고 그렇죠.
그리고 뒤쪽 스커트 역시나 컬러만 달랐지 뉴건담이랑 같은 스커트라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역시 앞쪽처럼 투톤으로 된 부분이나 그리고 원래 뉴건담에서 빨간색인 부분이 이제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다거나 노란색 포인트가 더 들어갔다거나 역시나 앞처럼 슬라이드라니까 조인트가 드러난다거나 이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골반 뒤쪽에도 이렇게 안쪽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자, 다음은 다리 부분입니다. 다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뭐 솔직히 진짜 뉴건담의 컬러 바리에이션이긴 해요. 실제 설정화를 보더라도 일반 뉴건담에서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아니에요. 정말 미세한 차이 정도? 그나마 이런 다리 안쪽이나 종아리 쪽이나 무릎 위 뭐 이런 데 디테일이 더 추가됐다 정도가 있고요. 이 발에 앵커가 안 달렸다? 이런 거? 원래 뉴건담은 이 발끝에 이 노란색 부분이 이제 바닥에 고정하는 앵커란 말이에요. 근데 발바닥을 비교해 봤을 때 예, 기존의 뉴건담과는 다르게 그 앵커 부분이 지금 여기는 안 보여요. 그나마 발꿈치 부분에 무언가 디테일이 보이긴 하는데 앞부분엔 아예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리 자세히 보면은 이런 메탈릭 컬러로 된 포인트들도 존재하고요. 추가된 디테일들, 이 종아리 위쪽이나 이제 허벅지 아래쪽이나 무릎 위아래로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안쪽, 바깥쪽 전부 다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굽혀지는 오금 쪽에도 노란색으로 처리가 된 이런 디테일을 볼 수가 있고요. 종아리 쪽도 잘 보면은 작은데 노란색 포인트가 있다거나 마킹도 마킹인데 이렇게 투톤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종아리 커버라던가 얘가 들어 올려지면 안쪽에 버니어가 드러나죠. 버니어도 메탈릭 컬러로 굉장히 이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노란색 잘 지켜주고 있고요. 무릎도 외장 자체가 투톤으로 컬러가 들어갔고요. 디테일 내부에는 역시나 노란 색깔의 포인트가 돋보이죠. 잘 보면 이 무릎 좌우로 이렇게 또 작은 노란 색깔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거를 또 다 챙겨줬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메탈릭, 일반적인 메탈릭 컬러로 된 부분도 조금 조금씩 보이고요. 원래 뉴건담에도 있는 이 종아리 쪽, 요 노란 색깔, 요런 디테일들도 앞뒤로 또 들어간다거나, 잘 보면 옆에서 봤을 때, 이 발, 아래, 다리 아래쪽에도 이렇게 톤으로 된 부분이 있다거나, 그리고 안쪽에 쓰이는 프레임 있죠? 이 합금으로 된 프레임 같은 경우는 무릎도 그렇고, 기존의 뉴건담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로 되어 있어요.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또 써먹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발등은 뉴건담이랑 디자인 자체가 동일하죠. 색깔이 좀 다를 뿐이죠. 색깔이 일단은 빨간색이 없고 진한 초록색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죠. 다음은 백팩입니다. 백팩은 뭐 아까도 잠깐 봤지만 일단 여기도 노란색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위에도 그렇고요. 아래도 그렇고요. 일단 버니어 내부는 다 노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좌우라든가 마킹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앞서 봤던 그런 느낌 잘 살려줬죠. 디테일 자체도 다른 데들보다도 좀 더 기계적인 느낌을 많이 넣은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봤지만 이 인컴 컨테이너도 디자인 굉장히 각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래쪽에서 봤을 때도 요거는 열을 방출하는 부분일까요? 덕트 디테일이 좀 보이기도 하네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 하고 제가 사전에 좀 만져봤을 때는 아, 몇 군데 뭔가 약간 좀 안타까운 그런 고정성? 묘하게 뭔가 많이 스무스하네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부터 볼까요? 머리 자체는 목 자체가 이게 가동이 막 자유롭진 않더라고요. 일단은 고개를 딱 들어봤을 때 이게 전부예요. 고개가 많이 안 들어집니다. 바로 뒤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있고요. 그래도 이 턱을 당겨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부분은 솔직히 여기도 가동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딱 어느 정도 이 디자인에서 카리스마를 좀 챙기는 그런 느낌? 그리고 좌우로 돌릴 때 조금 이제 걸리기는 하지만 뭐 크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부담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볼 관절을 이중으로 쓰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공간 자체가 막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 외장 자체는 별도 가동입니다. 거기다가 외장들을 당겨보면 이렇게 안쪽에서 관절이 노출되면서 앞뒤로 전부, 앞만 되는 게 아니라 뒤쪽도 전부 바깥쪽으로 좀 가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깨 자체는 안쪽에 합금으로 된 프레임이 노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빼줄 수가 있고요. 요거 자체가 이제 상하 가동도 물론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어깨 외장 들어 올리면서 팔 그대로 들어 올려 줄 수도 있고요. 큼직큼직하게 가동이 되기 때문에 뭐 액션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 올리면 알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결합이나 이 조립 과정에서 이쪽은 들어가는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미묘하게 좀 많이 스무스하거든요. 반대쪽 팔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많이 스무스합니다. 근데 일단 고정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니고 근데 무장을 들었을 때 일단은 여기 달리는 무장 자체는 라이플이나 사벨이 전부일 테니까 부담은 좀 적을 것 같긴 합니다만 나중에 혹시나 행여나 이 관절 그대로 그냥 뉴건담이 나오고 HWS가 나온다 그러면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대신에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기똥차게 튼튼해요. 엄청 튼튼해요. 여기는 이 부분은. 아 그리고 어깨를 앞뒤로 가동하는 거랑 비슷하게 팔 회전하는 부분 여기도 좀 많이 스무스하더라고요. 근데 오른팔이랑 다르게 왼쪽 팔은 확실히 좀 탄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여기가 좀 많이 잘 도는데 같은 느낌? 그리고 팔꿈치는 위아래까지 전부 다 합금을 사용을 했어요. 이중 관절인데다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좀 많이 단단합니다. 다 움직여보면은 그래도 이제 완벽하게 굽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리는 일단은 볼관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제 허리를 스윙해주거나 돌려주거나 뭐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걸리는 거 없이 회전을 시켜줄 수 있어요. 아예 그냥 허리를 돌려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흉부 가동도 있어요. 잘 보면은 이렇게 움직여볼 때 볼관절뿐만 아니라 흉부에서도 그렇게 엄청 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흉부를 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일단 스커트 부분이 가동 자체는 꽤나 많이 되는 편이에요. 뒤쪽 스커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크게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고관절 자체는 축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동을 해보면은 축이 쭉쭉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골반 내부는 물론 전부 다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연결되는 부분도 합금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대로 다리를 크게 옆으로 들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축이동까지 전부 다 활용을 해서 다리를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준다거나 굉장히 많이 들리죠? 이 상태로 무릎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릎은 이중관절을 사용을 해요. 은근히 스무스한?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뻑뻑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 막 너무 뻑뻑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일단 관절 하나, 관절 두 개 하면서 무릎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연동됐을 때 내부 디테일 살짝 또 구경을 할 수 있다거나 위에서도 이렇게 프레임이 같이 내려와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완벽하게 굽혀지는 무릎을 볼 수가 있어요. 발목도 내부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도 합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도 이제 겉에서 보이는 부분도 합금을 썼는데 뒤쪽도 안쪽도 굉장히 두꺼운 합금을 사용을 하네요. 그래서 발목 자체는 안쪽으로 꺾어주는 거는 그래도 꽤나 많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지상 액션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발바닥도 별도 가동을 해요. 이렇게 발을 뻗는 액션 할 때는 이걸 꼭 사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발목 가동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이게 안쪽 관절은 이렇게 앞뒤 가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오히려 아까 팔대랑 비슷하게 좀 스무스한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요 아래쪽 축 있죠? 이 발쪽 축 이게 잘 안 움직여요. 이게 움직여보면은 움직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발에 있는 축 이 아래 축과는 다르게 이 안쪽에 있는 위쪽 축이 너무 여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스무스한 거죠. 다시 안으로 굽힐 때도 굽히는 거는 약간 한계가 있겠다. 이게 안쪽에 잘 보면은 안쪽에 플라스틱으로 된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잘 보면은 보이죠? 회색깔. 근데 이게 안쪽에 관절과 맞닿을 정도까지 안쪽으로 굽혀줄 수는 있는데 이 이상은 더 이상 들어가진 않네요. 오히려 약간 차렷자세 할 때는 안쪽으로 최대한 굽히는 게 맞는 듯? 무릎 꿇기도 멋들어지게 할 수 있기는 한데 좀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골반을 좀 이렇게 좀 수평으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앞으로 뻗은 발을 좀 더 뻗어줍니다. 아무래도 상체를 좀 숙이고 있는 게 좀 더 멋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무장도 전부 다 들려줬습니다. 스프레이건도 장착을 해도 되는데 일단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골반에 이 빔사벨을 수납할 수 있는 조인트가 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기서 스프레이건은 저는 일단 왼팔? 아니 오른팔에 달아줄게요. 짠, 요렇게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끼워줄 수가 있고요. 요 상태로도 포즈를 취하거나 다른 무장들을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스프레이건을 왼팔에 달고 쉴드를 그 위에다가 장착하는 조인트도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뉴건담의 실루엣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베이스 위에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베이스 위에 올려서 그 제타 3호기 같은 느낌으로다가 포즈 한번 취해봤는데 이런 포즈도 꽤 잘 어울리거든요. 그냥 뉴건담이 취해도 이 포즈는 되게 잘 어울려요. 라이플 액션도 가볍게 한번 취해봤습니다. 뭐 아까 팔 부분 좀 헐겁다라고는 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 라이플이나 빔사벨 이런 애들이 무거운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포즈 취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가볍게 빔 스프레이건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뭐 나쁘진 않네요. 예. 그리고 가볍게 백팩에서 빔 캐논 액션! 이 빔 캐논을 뽑아들면 이제 빔사벨이 되는 거죠. 자, 빔사벨을 손에 들고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게 아주 포즈 취하면서 좀 아쉬운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밴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포즈를. 근데 시선 처리가 안 돼요. 목관절이 이게 가동이 범위가 좀 좁으니까 시선 처리가 안 돼가지고 딱 요 정도? 아니면 그냥 들고 서 있는 정도가 될 것 같긴 하네요, 포즈를 취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무리하게 목을 막 꺾었다가는 막 도색 까집니다. 여기 지금 스크래치 난 거 보이죠? 이 머리 뒤통수가 닿아가지고 스크래치 난 거고요. 이게 너무 과하게 목을 꺾다가 이 턱에도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게 공식 사진에는 고개가 쫙 빠져있던데 저는 그냥 힘주면 빠지거든요? 이 공식 사진에 이 시선 처리가 안 돼요. 자, 그럼 인컴을 한번 껴보도록 합시다. 두 개 다 사출을 할 경우에는 이 두꺼운 조인트 있죠? 이게 가장 안쪽에 들어갑니다. 이게 인컴이랑 동일하게 안쪽에 조인트에 고정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바깥쪽에도 잘 보면은 바닥에 이 조인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두 번째 이 리드선을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개의 리드선이 다 연결이 됐죠. 아, 나는 사출을 한 개만 할 거야 그러면 안쪽엔 그냥 인컴 수납하고 바깥쪽에 거 있죠? 이거 하나만 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컴 액션! 백팩에서 사출돼서 이 꺾이는 부분마다 저 이제 궤적이라고 해야 돼? 궤적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저걸 하나씩 남겨요. 명칭으로는 릴레이 인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선식 인컴은 특이하게 회수될 때도 요 라인 그대로 따라서 회수가 돼요. 일반적인 판넬이나 핀판넬처럼 막 이게 유기적으로 뭔가 그 자기 임의로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인컴은.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메탈로보톤 양산형 뉴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뉴건담의 바리에이션 중 하나다 보니까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바리에이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프라모델로라도 어차피 뉴건담 그동안만 이것저것 많이 나왔었으니까 프라모델로 양산형 뉴건담 안 나올까?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안 나오다가 이제 메탈로보톤으로 나왔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또 고맙죠. 메탈로보톤으로라도 나오는 게 어디야. 막 그런 느낌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예약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별 생각 없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다 보니까 그래도 나도 어릴 적에 양산형 뉴건담 좋아했고 상품화를 기다리던 사람인데 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게 됐네요. 결국은 진짜 순전히 애정, 팬심 그걸로 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걸 공개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뭐 하이뉴, 카시그네처로 나오려나? 아무튼 메탈로보톤으로 그냥 뉴건담이랑 하이뉴도 다시 이제 리뉴얼을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시그네처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에서 여러분 안녕! 밥쉣!